그 다음에 두 번째, 저를 보자고 테스트 및 개발 비용 산정. 많이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특히 그렇게 얘기하면 더 관리공단에서 더 길을 쓰고 내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안을 하셔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우선 테스트 부분 있죠. 테스트 부분하고 뭐가 있다? 개발 비용 산정이 있겠지. 개발 비용 산정.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상당히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야 뭐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 중요시 안 여기는데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는 이제 개발 비용 산정 같은 건 상당히 기업체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지. 우선 둘 다 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앞으로 강화될 부분은 어디에? 개발 비용 산정 부분은 어떻게 돼?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나올 거다 이게. 그렇지? 예, 저 부분은. 그러면 테스트 있죠? 테스트. 테스트에는 뭐 세 가지가 네 가지가 있겠네. 그렇지? 단위 테스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합 테스트가 있겠고, 결합.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가 있겠고요, 시스템. 그 다음에 인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인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건 이 결합 테스트 있죠? 여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결합 테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은 한꺼번에 다 개발, 한꺼번에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서브 시스템으로 나눠서 개발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치? 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치? 이렇게 나눠서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예, 쉽죠. 예. 그러면 이게 뭐 분할과 합성이 아니고 분할과 뭐 통치의 원칙이죠. 그죠? 이렇게 분할해서 위에서 다스리는 거고 또 분할해서 이렇게 위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 이게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야. 프로그램에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얘가 호출해서 일을 시키는 거지. 이거 코딩 합치면 이게 나오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위 테스트라는 것은 이 단위죠. 이거. 이 하나하나를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가 단위 테스트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지? 예. 단위 테스트. 오케이? 물론 요거를 테스트할 때 단위 테스트할 때 기능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 테스트가 있습니다. 구조적. 그러니까 요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부분만 본다라면 기능 테스트에 해당하죠. 이 단위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들만 보는 거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안에가 감춰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블랙이네. 블랙박스라고 불러야 되겠네. 그죠? 블랙박스 검사고 구조적 테스트는 이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떻게 돼? 코딩을, 예, 코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화이트 박스 검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단위 테스트에는 기능 테스트가 있고 구조적 테스트가 있는데 기능 테스트는 그 내부의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발휘하는 기능, 그죠? 그게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가 기능 테스트를 얘기한다. 단위 테스트 중에서. 그 다음에 구조적 테스트는 그 단위 프로그램이 제대로 코딩되어 있는가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화이트박스 테스트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런 단위 테스트가 끝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합쳐서 결합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합쳐서 이 위에서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되는 거 말이야. 그지?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상향식이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거니까 상향식이고 하향식도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건 하향식. 그 다음에 뭐 위에 아래 다 이렇게 혼합식이 있고 빅뱅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합 테스트, 합쳐가면서 하는 테스트를 우리가 결합 테스트를 얘기하고 이 결합 테스트의 테스트 데이터는 누가 작성한다? 시스템 분석가가 작성한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차피 테스트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야. 뭐가 중요하다고?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 작동되는가는 뭐를 집어넣어봐야 하는 거야?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봐서 어떻게 돼?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야. 테스트 데이터. 그러면 그 테스트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 그
오류를 잡아낼 수 있게끔 어떻게 돼? 데이터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응? 오케이. 그래서 그 테스트 데이터를 결합 테스트의 테스트 데이터는 누가 만든다? 시스템 분석가가 만든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유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는 시스템 레벨에서 테스트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사용자가 요구했던 대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시스템 테스트하고, 그지?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는 이제 개발팀에서 운영팀으로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어차피 돈 주고 샀으니까 운영팀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네가 요구했던 대로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수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인수받기 전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인수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별거 아니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단위 테스트에 뭐가 있다? 기능적 테스트와 구조적 테스트가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결합 테스트가 뭔지, 예, 그 다음에 결합 테스트의 테스트 데이터는 누가 작성하는지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테스트는 끝납니다. 그죠? 뭐, 크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고요. 예, 요거 말고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 개발비용 산정이 있다 그랬죠? 개발비용 산정이 있습니다. 개발비용 산정. 예. 이 개발비용 산정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고려 요소가 있어. 개발비용 산정 시 고려 요소. 고려 요소. 예. 요게 한 두 번쯤 나왔습니다. 그죠? 예. 물론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려려니 하세요. 예. 그려려니 하고. 그냥 한번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하지만, 앞으로 뭐 더 나올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는 에,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소죠. 예, 프로젝트 요소가 있고요. 프로젝트 요소. 그 다음에 자원 요소가 있습니다. 자원 요소. 그 다음에 생산성 요소예요. 생산성. 예. 그래서 개발비용 산정 시 고려 요소를 크게 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요소, 자원 요소, 그 다음에 생산성 요소 이렇게. 그래서 프로젝트 요소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프로젝트 요소에는 제품의 복잡도 있죠. 예, 제품의 복잡도. 예. 제품이 얼마만큼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예. 여기에 따라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떻게 돼?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예. 그렇죠. 이제 뭐 라인이 똑같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첫 라인 똑같이 짠다고 해서 첫 라인 그 개발 비용, 짠 개발 비용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떻게 돼?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제품의 크기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제품의 크기는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신뢰도 있잖아요. 예, 제품의 신뢰도. 신뢰. 그러니까 신뢰도를 여러분들이 높이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게 여러분 개발하려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어떻게 돼? 어디에 들어간다? 프로젝트 요소에 들어간다. 하는 것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 요소에는 뭐 뻔하죠. 예, 자원 요소에는 인적이 있고요. 인적 자원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자원이 있고요. 하드웨어. 그 다음에, 예,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예, 이렇게. 예. 이런 인적 자원이나 하드웨어 자원이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자원 요소에 들어간다는 것. 그지? 예. 오케이.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인적. 이건, 예. 인원에 대한 문제니까 인원. 그죠? 그다음에 생산성 요소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개발자. 예? 개발자 있죠. 개발자의 능력.
그죠? 개발하는 사람이 모두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 능력별로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한 줄도 못 짤 수 있어, 하루에. 어떤 사람은 뭐 몇백 라인 짤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빵도 있고 되게 능력이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예, 잘 봐야 됩니다.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치? 예. 그 다음에 개발 방법론 있죠? 개발 방법론. 그래서 개발 방법론도, 예, 좋으면 어떻게 돼? 상당히 어떻게 돼?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방법론. 그 다음에 개발 이제 뭐, 비용 이런 거 있죠? 예, 비용이나 시간 이런 거. 이 시간. 그러니까 비용을 좀 많이 드리거나, 그 다음에 시간을 충분하게 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짧게 줄수록 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다 보면 이렇게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럼 쓰잘데기 없이 어떻게 돼요? 예, 시간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은 짧을수록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요소 상당히 다분하다니까. 인건비 계산하면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달 동안 짜야 되는 거면 100명이 한 달간 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야. 예, 그래서 때문에 예, 개발 비용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전부 어디에 들어간다? 생산성 요소에 들어가고 이런 요소들은 자원 요소에, 이런 요소들은 프로젝트 요소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개발 비용 산정 시 고려 요소가 아닌 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 해당 사항이 있잖아. 그치? 근데 개발 비용 산정 시 생산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 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세 개는 생산성 요소에 들어가지만 뭐 제품의 복잡도 이런 프로젝트 요소에 들어가잖아. 그치?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난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기에 들어간다. 이 세 가지는 여기에 들어간다. 이 세 가지는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예, 당연히 구분해서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탑다운 공부가 되는 거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란 말이야.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걸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소가 어디에 속하는. 그래야 시험 문제를 잘 푼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대충 공부하는 거 아니란 말이지. 예. 뭔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개발 비용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예. 방법. 그래서 이런 개발 비용 산정 방법에는 한 다섯 가지가 있네요. 그죠? 네, 전문가 감정이 있고, 감정. 그 다음에 델파의식이 있죠. 델파의식. 델파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코드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시 코드. LOC라고 하죠. 이게 원시 코드 라인이란 뜻이야. 예. 그 다음에 인월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월수. WBS라고 했죠. 예. 이거 뭐를 이용하는 거야? 인월수. 개발 단계별 인월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예.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코코모 방법이 있습니다. 코코모. 예, 코코모. 그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래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 델파의식도 나왔었고요. 예. 그 다음에 원시 코드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특징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뭐 계산하는 것보다는 실제 뭐 개발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는 이제 산수로 나옵니다. 산수로.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파악해 두셔야 어떻게 돼? 가나다라에서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문제는 쉽게 나온다. 아, 개발비용 산정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쉬운 문제겠지, 그지? 예, 근데 그런 문제는 좀 내기가 좀 너무 어떻게 돼? 좀 낯간지럽잖아. 그러니까 그 이렇게 설명해놓고 이런 특징을 가진 개발비용 산정 방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오케이? 예. 그럼 전문가 감정은 어떻게 내는 거야? 이 이상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아니면 뭐 가서 물어봐도 됩니다. 어쨌든 2인 이상의 전문가한테 어떻게 돼요? 예, 물어서 어떻게 돼? 개발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비과학적인 방식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2인 이상 전문가한테 어떻게 돼? 이제 프로젝트 설계서가 있으면 프로젝트 설계서를 갖고 와서 어떻게 돼? 이거 개발 비용이 얼만큼 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죠? 그럼 한 사람이 3억 하고 한 사람이 4억 했으면 어떻게 돼? 두 사람의 평균을 내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 그럼 한 사람이 3억 하고 한 사람이 5억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야? 개발비용은 4억이지 뭐 얼마야. 그지? 평균 내서 4억이 개발비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전문가 감정 방식이다. 가장 비과학적이지만 뭐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이지. 그죠? 예. 오케이? 전문가 감정이 뭔지 알겠죠? 델파식은 뭘 둔다는 얘기야? 조정자를 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정자라는 말이 나오면 델파식이라고 찍으시면 돼요. 델파식이 뭐라고? 조정자를 둔다. 조정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이 전문가를 이제 초청하겠지. 초청해서 이건 초청해서 데려놓는 거야. 이건 가서 물어도 되지만 이건 데려와야 되지. 조정자가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섯 명을 쭉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다섯 명을 쫙 놓고 가운데 어떻게 조정자가 앉는 거지. 앉아서 이거 얼만큼 비용 들겠습니까? 한 사람이 3억, 한 사람이 5억 이렇게 뭐 한 사람이 6억, 뭐 3억 5천 이렇게 부르면 조정자가 가운데서 이쪽 사람은 3억이라고 했고 이쪽 사람은 어떻게 돼요? 5억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분은 3억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5억입니까? 라고 다시 어떻게 돼? 재묻는 거죠. 그럼 자기가 합당한 이유를 댈 거 아니야. 자기가 5억이라고 개발비용을 산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3억이라고 한 사람은 또 3억이라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조정자에 의해서 그것을 금액을 서서히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전문가들이 아, 이 정도를 서로 수긍하니까 자기가 전문가지만 또 그 개발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약간 모르는 부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서로서 맞춰가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 감정하고 델파식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비슷한 방식이지만 델파식이 훨씬 더 개발비용에 근접한, 실제 개발비용에 근접한 방법, 저기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조정자에 의해서 맞춰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원시 코드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전문가한테 의존을 하는 거지만 이 원시 코드 라인은 이제 자기네 개발팀의 개발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기 개발 인원들에 대한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생산성이 딴 회사 직원들은 200라인인데 우리 회사 직원들은 300라인이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회사의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는 기존에 이런 생산 비용을, 아니, 개발 비용을 가지고 개발했다는 것을 가지고만 어떻게 돼? 비용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회사 내부의 어떤, 생산성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개발 비용을 산정하는 어떤, 어떻게 돼? 산출할 수 있겠지, 이런 건.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묻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는 코드 라인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라인으로 몇 라인이나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코딩 라인으로, 뭐 C언어면 C언어, 아니면 코블이면 코블, 비주얼 베직이면 비주얼 베직으로 해서 몇 라인이나 나오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거 뭐 5천 라인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지. 예상해 줄 때는 예, 그죠? 비관치가 있고 아주 비관스러운 치가 있단 말이야. 예, 비관치. 비관치 이렇게 비관치. 그다음에 어떻게 낙관치도 있단 말이야. 낙관치. 그죠? 예.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기대치가 있죠, 기대치.
기대치. 뭐뭐 있다고?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 이렇게 세 가지로 예상을 하는 거야. 전문가 예상할 때. 그냥 이 프로그램은 한 5천 라인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아주 제대로 안 짜면 한 6천 라인 나오고 아주 제대로 잘 짜면 한 4천 라인. 근데 한 평균 5천 라인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예측치를 구한단 말이야. 어떻게 구해요? 예측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6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낙관치 더하기 기대치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4 더하기 비관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치가 나오는 거야.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이 예측치가 나오면 이 예측치를 가지고 어떻게 돼? 자기네 회사의 직원들의 생산성 요소를 고려해서 개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시 코드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뭐 아니 실제 뭐 예측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 아직까지. 그래서 낙관치 얼마? 이게 예를 들어서 50라인 70라인 얘가 뭐 40라인 기대치가 한 60라인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대입시켜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대로 6분의 이렇게 되죠. 비관치가 70 도학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는 기대치가 60이니까 60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4 더하기 4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반대했었네. 이쪽이 얼마야? 40이고, 낙관치가, 기대치가 60이고, 그 다음에 비관치가 70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치? 예.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예상 라인이 나오면 우리 회사 생산성이 300라인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인원 한 사람당 300라인을 짤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 그럼 여기 나온 걸 대입시켜서 어떻게 돼? 인건비 갖고 계산하면 나온단 말이야. 전체 비용이.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원시 코드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돼? 예측치를 구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대부분 어떻게 나올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이게 무슨 방법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줘야 된다. 응? 네. 그 다음에 인원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건 개발 단계별 인원수죠. 인원수는 어떻게 돼? 한 사람이 한 달간 일하는 양이야. 다시 한번. 인원수가 뭐라고? 한 사람이 한 달간 어떻게 돼? 일하는 양을 우리가 인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놓잖아. 계획 단계 어떻게 하고, 분석 단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및 어떻게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계획 단계는 매달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계획 단계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그 다음 분석 단계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설계 단계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인원, 시스템 분석가 몇 명, 그 다음에 어떻게 프로그래머 몇 명이 일하고, 분석 단계에서는 몇 명이 일하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몇 명이, 며칠까지 일한다. 이러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 단계별 인원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예. 뭐, 계산할 수 있잖아. 인건비 갖고 계산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게 그 방법이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코모 방법은, 이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다 똑같지 않더라, 얘기죠. 예. 어떤 건 짜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돼? 한 달에 300라인이면 300라인을 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종류마다 어떤 건 300라인을 짤 수 있고, 어떤 건 400라인을 짤 수 있고, 어떤 건 500라인까지 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어떻게 돼? 개발 비용을 산정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코코모는 어떻게 돼요? 이 방법은 이제 우리가 뭐도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도 있고, 그죠? 예.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구분한 거야. 오케이? 예. 그래서 기동안 개발됐던 응용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봤더니 인원수가 이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응용 프로그램은 인원수가 MME 그죠? 인원수야. MME 뭐 2.4 이렇게 해보자고.
2.4킬로라인을 킬로라인에 뭐 그죠? 1.05승이다. 뭐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지. 그죠? 예, 이건 그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뭐 3.0 곱하기 킬로라인에 킬로라인에 이건 첫 라인을 1로 보는 거죠. 그죠? 킬로라인에 1.12 정도더라. 그죠? 시점 프로그램은 3.6 곱하기 그죠? 예. 킬로라인에 1.20 정도더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죠? 이거는 인원수가 이 정도 나오더라는 얘기지. 인원수가. 예.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즉, 1kg, 첫 라인을 짜는데, 이거는 1.1에 1.05승 하니까 1 조금 넘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2.4 곱하면 2.5 정도 나오겠네. 그죠?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첫 라인을 짜는 데는 두 달 반 정도가 걸리더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응용 프로그램은 첫 라인을 짜는데 몇 달이 걸린다? 두 달 반 정도가 걸리고,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이것도 1에 1.12 하면 조금 되겠죠. 한 3.3 나오겠다고 보거든. 이건 2.5가 나오고, 이건 한 3.3 정도 나오고, 이건 한 4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하면, 첫 라인 짜는데.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은 첫 라인을 짜는데 두 달 반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석 달 조금 더 걸리고, 그 다음에 시청 프로그램은 첫 라인 짜는데 넉 달이 걸리더라니. 한 사람이 짜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짜기가 어려운 거야? 시스템 프로그램이 가장 짜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이건 뭘 보고 기동안 개발됐던 있죠? 과거에 개발됐던 프로젝트를 갖고 연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개발할 뭐에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 방법을 달리한 방법이라는 얘기야. 자동화 방법이죠. 오케이? 에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다 한 정도.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뭐 계산도 어떻게 복잡하죠, 그렇죠? 외우기도 어렵고.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줘야 돼, 그렇지? 예. 줘야 돼. 이거 외워서 계산하라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그렇지?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거 계산기도 갖고 와서 써야 되겠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좀 시험 문제 내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특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돼?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뭐 물론 시험 문제 자체가 지금까지는 적게 나왔어요. 예, 적게 나왔지만 앞으로도 적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긴 좀 그러니까 이런 개발 비용 산정에 대한 특징은 좀 알아두셔야 각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선생님 고려 요소 있죠? 예, 요거 요소도 예, 좀 알아두시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문서화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지 문서화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서의 기본이 있고요. 문서화의 기본이야. 화의 기본.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서의 표준화지. 이제 대부분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문서화의 기본에 문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서 나옵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는 달달달달 하시면 돼. 그래서 문서의 기본에서 문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문서화의 목적. 문서화를 왜 하느냐 아니에요. 문서화의 목적. 목적. 달달달달.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한 해에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라는 얘기야. 문서화의 목적은. 그럼 여러분들이 문서화를 왜 하느냐 하는 문제야. 왜 하느냐. 우선 가장 먼저 뭐 유지보수의 문제지.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유지보수가 뭔지는 알죠.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이제 나중에 운영 시스템 개발 다 끝나고 운영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스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돼요? 고쳐서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유지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지보수할 때 문서가 돼 있을 때와 안 돼 있을 때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야. 이제 왜?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꼭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들어온 신입사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신입사원이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서도 없이 그 어떤 문제가 봤을 때 그 문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서화가 돼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지보수 문제. 그 다음에 교육.
교육훈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지보수 용이 뭐 이렇게 할게요. 교육훈련 용이. 당연히 문서가 있는 거와 없는 거 차이는 교육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크겠지. 교육훈련도 용이하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수정 변경이 가해졌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수정 변경 시, 수정 및 변경 시 효과적 대응, 그죠? 예. 당연히 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개발팀에서 운영팀으로 인수인계 시도, 운영팀으로 인수인계 시 쉽게 우리가 인수인계가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문서화의 목적 중에 하나다. 그죠? 그 다음에 인사이동 있죠? 예, 인사이동 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예, 오케이. 말 그대로 어떻게 돼? 한 사람이 때려쳤을 때 쉽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있죠? 예, 소프트웨어를 공유 자산을 할 수 있다. 공유 자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자산 평가는 어떻게 돼요? 문서화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뭐 어디 자산이 없어요. 그 뭐 자산이 뭐 있겠어? 컴퓨터 몇 대 있는 게 다지,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평가를 할 때 그 회사 평가할 때 그 컴퓨터 값만 계산하냐? 절대 아니다는 얘기지. 그 회사의 문서화가 얼만큼 되었느냐에 따라서 회사 능력이 좌우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한번 개발하게 되면요, 그거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어떻게 돼? 엄청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야, 그거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처음 개발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0달이 걸린다면, 그거와 유사한 걸 다시 개발할 때는, 한번 개발하고 나서 그거와 유사한 것을 개발할 때는 어떻게 돼? 아니, 한, 뭐, 5분의 1이나 10분의 1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훨씬 더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한번 개발 경험이 있는 거는 상당하게 어떻게 자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분할해서 작성할 때 분할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 가능.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화가 돼 있으면 이 부분은 네가 개발하고 이 부분은 저 사람이 개발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따로따로 예,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일단 어쨌든 이런 다가 뭐에 들어가는 거야? 다 문서를 하는 이유, 즉 필요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목적에 들어가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문서의 목적이 아닌 것 단순하게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다음 중 뭐 문서의 필요성이 아닌 것 또는 문서의 뭐 이점이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얘기니까 예,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돼요? 예,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문서의 표준화가 있습니다. 그죠? 예, 문서의 표준화. 표준화. 그죠? 예. 우선, 문서 표준의 효과가 있어요. 표준화의 효과. 예. 그럼 표준화를 했을 때, 문서를 표준화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가 하는 얘기. 그래서 요거는 관리자하고 실제 어떻게 돼요? 실제 작업자 있죠, 작업자. 개발자라고 할까요? 개발자. 예. 그러니까 관리자한테 주는 효과가 있고 표준화했을 때 관리자에게 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자한테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관리자한테는 뭐 작업 계획이 쉬워지겠지. 문서 표준화가 돼 있으니까 계획. 그 다음에 인원 투입 계획도 쉬워질 겁니다. 인원 투입 계획. 관리자니까요, 그죠? 예, 투입 계획, 그죠?
그 다음에 작업 관리도 쉬워지겠지. 오케이. 예. 뭐 분배, 뭐 작업 분배,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돼? 표준화가 되면서 전부 쉬워진다니까 관리. 예. 물론 이런 관리자한테만 어떻게 돼요?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효과가 있게 됩니까? 당연히 개발자한테도. 우선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죠? 이해 있죠? 예, 이해를 쉽게 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쉽게 이해하는 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수정, 뭐, 이런 거. 수정 변경이 쉬워져. 그죠? 쉬워짐. 쉬워짐. 이렇게 쓸게요. 네. 그 다음에 시스템 전체 어떻게 돼요? 어떤 그 복잡성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쉽게 이해가 쉬워져. 오케이. 에이. 그다음에 프로그램 있죠? 에이. 작성이 더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개발자한테도 이런 어떻게 돼요? 에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에라스 뭐 에라 이것도 있겠네요. 에이. 에라 수정도 쉬워져. 쉬워져. 네,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래서, 개발자한테는 이런 효과가 있고, 누구한테, 관리자한테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왜? 지금까지 한 문제인가, 두 문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예,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예, 그래서 개발자고 관리자한테 이런 다른 부수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표준, 프로그램. 여기서는 이제 프로그램 표준화의 효과는 뭐 당연히 이게 뭐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비용과 노력을 뭐 절감했을 때 하는 것들이죠. 그거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프로그램 표준화 요소가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 표준화 요소. 요소 네 가지가 있죠. 예,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 가끔 나왔었으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우선 뭐를 표준화해야 된다? 작성 지침서를 표준해야 된다. 지침서. 요거를 표준해야 된다. 프로그램 작성 지침서 있죠? 예, 네, 그걸 표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세 흐름도 있죠? 상세 흐름도, 흐름도를 표준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코딩. 예, 네, 코딩. 코딩할 때 표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버기. 예, 디버깅 할 때 표준화해야 돼. 오케이. 요 네 가지 요소야. 오케이. 예, 네 가지 요소. 이 네 가지 요소를 표준화해야 된다. 뭐? 작성 지침서, 상세 흐름도, 코딩, 그 다음에 디버깅. 이 네 가지야.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시험 문제, 다음 중 표준화, 프로그램 표준화 요소가 아닌 것,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 이게 90년대하고 2000년 초반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근래에는 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프로그램 표준화 쪽에서는 예, 좀 어떻게 돼요? 뭐 문서의 표준화든 어쨌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예,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어떻게 나고 또 나고 나고 또 나온 건 문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문서의 목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이거. 예.
문서의 목적은. 문서의 표준화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